어제 부산역 열차 승강장에서 흉기로 인질극을 벌인 50대가 경찰에 테이저건을 맞고 붙잡혔습니다. 김민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한 남성이 60대 여성 환경미화원에게 흉기를 겨누고 위협합니다. 경찰과 승무원들이 대치하며 긴장감이 감돕니다. 인질극이 벌어진 것은 10시 15분쯤. 대구에서 KTX를 탄 58살 신모 씨가 무임승차로 적발돼 역무원에게 인계되자 인질극을 벌인 것입니다. 범행 동기는 그 무임승차에 대한 적발에 대한 불만으로 보입니다. 신 씨는 선로 건너편까지 여성을 끌고 간 뒤 혼자 철조망을 넘어 승무원 식당으로 몸을 숨겼습니다. 각종 기물을 파손하고 난동을 부리던 신 씨는 경찰이 쏜 테이저건을 맞고 15분 만에 검거됐습니다. 인질로 잡혔다 풀려난 환경미화원은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외상은 없지만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문제는 신 씨가 탑승할 때부터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지만 어떤 제지도 받지 않았다는 점입니다. 최근 열차 검문 검색이 허술한 것은 담당 인력이 창원 세계사격선수권 대회 지원에 쏠렸기 때문으로 드러나 보안책이 시급해졌습니다. KNN 김민욱입니다.